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 있는 보충제 5가지와 돈 주고 사먹기 아까운 보충제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보충제는 현대과학의 산물이고 충분히 그것을 잘 이용하면 그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충제보다 자연식이 낫다라는 사실에 동의는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을 고려하면 보충제도 그 이점이 자연식에 비해서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제품도 협찬이나 광고 제품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오직 정보 전달만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런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논문 및 자료 출처는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검색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총 12가지 보충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디테일보다는 큰 흐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돈 아까운 보충제 첫 번째는 게이너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체중 증가를 위해서 게이너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던데 게이너의 주 성분은 말토덱스트린이라는 탄수화물로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값싼 탄수화물입니다. 굳이 돈을 쓰면서 이런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칼로리를 채우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돈 낭비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체지방 연소제, 팻버너라고 불리는 제품들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커팅제, 팻버너 등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제품의 주 원료는 카페인이고 신진대사를 억지로 올려서 체지방 감소를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팻버너는 식이와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무의미하고 신진대사를 억지로 올리는 행위 또한 좋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시험 기간에 억지로 핫식스 먹으면서 벼락치기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놀랍게도 멀티비타민입니다. 충격적이지만 멀티비타민은 그럴듯한 건강 개선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하버드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라시보적 효과 이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 첨부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입니다.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탄수화물 억제제라고 하면 아마 하실 겁니다. 이 제품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데 필요한 효소의 작용을 막아서 지방 축적을 줄여준다고 알려진 제품인데 몇몇 연구 결과에서 효과적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칼로리치기 때문인지 이 제품 때문인지 명확한 이유는 찾기가 힘들고 효과가 있다는 논문보다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더 많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CLA 공액 리놀레산입니다. 이 제품 역시 다이어트를 위한 제품으로 동물 실험에서는 유의미한 체중 감소를 일으키나 사람에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0.05kg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가 보인다고 하니 어쩌면 그냥 플라시보 효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L카르니틴입니다. 체지방 연소제로 알려져 있는 이 제품 또한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효과가 있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현대인들 또는 운동인들에게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하니 이 제품에 돈을 낭비하지 말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다뤘으니 따로 링크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성 호르몬 부스터입니다. 보충제 사이트 한 칸에 잘 보면 호르몬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 호르몬 증가 보조제 뭐 이런 건데 주성분은 트리빌러스, 징크, 비타민 D 정도입니다.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라는 수치를 올리는 것보다 발기력을 돕는 게 더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발기력으로 인한 플라시보이든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아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인이라면 효과가 미미하니 맛있는 소고기 한 번 더 사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돈 아까운 보충제 7가지를 소개했고 지금부터는 진짜 효과 있는 보충제 5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노크레아틴입니다. 요즘 뭐 크레아틴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육 내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높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더 많은 운동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g 정도의 크레아틴 섭취를 권장하는데 이는 소고기 1kg 정도를 섭취해 얻을 수 있는 양이니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이득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웨이 프로틴입니다.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은 자연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당연히 좋으나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에는 값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단백질 파우더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건강한 지방의 섭취는 몸에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단백, 저지방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지방의 보조적인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오메가3가 효과 없다는 글도 많이 보이는데 2020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40만 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8에서 12년 정도를 관찰한 결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안 먹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그린 파우더입니다. 야채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섭취를 잘하지 않지만 외국 보디빌더들은 종종 섭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야채는 다 때려 넣은 거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쉽게 섭취가 가능하고 야채를 잘 먹지 않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필수적으로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종합 비타민보다 흡수율이 좋다라고 하니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체내의 칼슘과 인과 같은 무기질의 혈중 농도를 조절해서 뼈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햇빛에 자주 노출되지 않는 저 같은 현대인들은 이 비타민 D 결핍이 많습니다. 또한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근육의 구조가 약해진다고 하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꼭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7개 돈 아까운 보충제와 5가지 돈 주고 사 먹어도 괜찮은 보충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주변 친구분들에게 공유 한 번씩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